한국인의 영어 두통, 영어 두통인 타일러,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. 오늘은 최인재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. 아휴.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? 아, 안 그래도 바쁜데 부장님이 부르시잖아. 아, 왜 또? 본인 일도 뭐 떠넘기셨어? 아니, 차라리 이름이 낫게. 아, 회식 장소가 어디가 좋겠냐고 하시는데 안 비싸면서 맛있는데 사람은 많지 않고 노래방이랑 가까운 데를 뭐 찾아보래. 야, 그런 데가 어딨어? 아, 진짜? 아, 부장님 너무하시네. 왜 그러신데? 내 말이, 안 그래도 할 일이 산뜻이라 피곤해 죽겠구만. 에휴, 정말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. 헤이 타일러, 할 일이 산더미야. 이 말 진명으로 궁금해요. 성진숙님이 타일러쌤 그리웠어요. 1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못 들었는데 다시 재취업해서 진명을 듣게 됐어요. 취준생 탈출도 좋지만 타일러를 다시 만난다는 게 더 좋아요. 타일러 라쉬 굿모닝. 굿모닝. 네. 타일러, 직장 구하려는 사람들을 취업 준비생이죠. 네. 줄여서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들어봤죠? 많이 들어봤죠. 이게 네.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아니면 job seeker. Job seeker. 네네네. G-O-B 취업 준비하는 사람. S-S-E-K-E-R. 잡을 네, 사람. Job seeker. 이렇게 해도 돼요? 네,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오, 이게 그러면 네, 줄임말은 없어요. 네. 그러면 job seeker니까 job seek. 잡식이요? 잡식이요? 자, 타일러 오늘 표현이 아, 이 우리 직원분 느낌이 오네요. 일은 많은데 또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. 아,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. 그렇죠. 자, 할 일이 산더미야는 산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거니까 네. 할 일 산더미야, 산더미야. I have a lot of things to do. 아, 너무 좋아요. I have a lot of things to do. A lot 많은 거니까 a lot of things 네. to do. 이거 어때요? I have a lot of things to do. 좋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맥락은 이미 할 일이 많은 상태에서 부장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나오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할 일이 많은데 이미 좋아요. 그러면 요 문장을 쓰시려면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아니면 잠깐만요. 네. 왜 뭔가 덧붙이실 게 있어요. 서두르지 마세요. 제가 할 수 있어요. 네. 자, 이미를 넣어드리면 되죠. 이미 I already have a lot of things to do. 네, 아니면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already. Already를 네. 쓰는 거죠. 네, 네, 맞아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제가 준비한 문장은 아닙니다. 그럼 I already have a tons of things to do. 좋아요. 그럴 때는 a를 빼시면 돼요. 아. I already have tons of things to do. 좋습니다. 네. 이걸 진짜 한국말로 하면 I already have tons of things to do. 내가 지금 할 일이 네. 수십 톤이 쌓여 있어. 그렇죠. 이런 느낌. 이것도 아니에요, 타일러 준비 네. 표현이? 네, 맞아요. 야, 이렇게 네. 다 했는데도 또 타일러가 준비한 미국 표현이 있다고요? 네. 들어볼까요? I have a lot on my plate. One more time, please. I have a lot on my plate. 자, I have a lot까지 좋은데 on my plate가 나왔습니다. On my plate, on my plate. 네. 자, plate 스펠링은요? Plate. P-L-A-T-E. Plate. 플레이트 이게 접시라는 뜻인가요? 네, 접시예요. 근데 왜 갑자기 할 일이 많은데 접시가 나와요? 아, 이게 사양의 의미에서 약간 이미 그릇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 안 주셔도 돼요. 먹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못 먹을 것 같다. 의 비율을 가지고 약간... 제 그릇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더 담을 게 없다고. 예, I have a lot on my plate. 그래서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거실을 한번 색칠할 건데 벽 색칠할 건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아 미안한데 나 이미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 못 낼 것 같아서 I already have a lot on my plate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것저것 되게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.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어떤 과제 있고 또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렇죠. 안 되는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. 먹을 때가 아니더라도 일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란 거죠. On my plate. 먹을 때 안 써요. 오히려 네, 먹을 때 안 써요. 그냥 비유인데, 아. 네, 네, 먹을 때 안 쓰고요. 그리고 그냥 이제 할 일이 많을 때 쓰는 말이고 그 할 일들에 대해서 다짜고짜 물어보질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양할 때. 아, I have a lot on my plate. On my plate. 네. 자, 그렇다면. 타일러의 진미영, 진짜 미신 영어, 최인재님의 영어 두통
사연 해결되셨죠?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